GUI17의 글로벌론과 중국 내수룸에서 태블릿에 필요 없는 어플들을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있습니다. PC와 태블릿을 연결하기 위해선 데이터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영상에 보이는 사진처럼 케이블에 해당 모양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PC 전면이 아닌 색깔 상관없이 후면에 꽂아 주시고, 태블릿과 연결해 주세요. 태블릿의 잠금 해제 후 상단바를 내려주세요. 중국 내수룸은 사진과 같이 보이니 참고해 주세요. 만약 USB 메시지가 보이지 않는다면 케이블 불량이니 올바른 데이터 케이블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 태그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USB 메시지를 터치합니다. 만약 파일 전송 모드로 되어 있다면 데이터 전송 암호로 설정해 주세요. 왼쪽 메뉴를 맨 밑으로 내립니다. 기기 정보 터치. 오른쪽 메뉴를 내려서 소프트웨어 버전을 양 손가락으로 빠르게 15번 정도 터치합니다. 왼쪽 메뉴에 일반 설정 터치. 오른쪽 메뉴를 맨 아래로 내린 다음 개발자 옵션 터치. 화면을 천천히 내리면서 USB 디버깅을 활성화해 주세요. 태블릿에서 설정은 끝났습니다. PC로 이동하겠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합니다.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을 클릭. 마우스 우클릭. W의 풀기를 클릭해 주세요. 만약 압축 해제가 영상과 같이 되었다면 따라해 주세요. 압축 파일 클릭. 우클릭, 아래에 있는 이름 바꾸기 클릭,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복사 클릭, 마우스 우클릭, 새 폴더 클릭, 파란색 글씨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해 주세요. 이름이 변경되었다면 파일을 클릭,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 새로 만든 폴더에 파일을 옮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다 되었다면 폴더를 클릭, 우클릭, 잘라내기 클릭, 왼쪽에 있는 로컬 디스크 C를 클릭합니다. 키보드 Ctrl V 또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폴더가 성공적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생성된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시작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 실행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었다면 숫자 1번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눌러 주세요. 위 사항을 보신 후 동의하면 예스, 동의하지 않는다면 노우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태블릿 화면의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 터치 후 체크 표시로 설정한 다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알로우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 외에도 기기가 인식되지 않는 분들은 안내 사항을 읽고 따라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결을 다시 확인하려면 엔터를 눌러 주세요. 계속하려면 5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프로그램 개발 시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태블릿을 재부팅합니다. PC와 태블릿을 건드리지 말아 주세요. 건드리시면 진행이 안 되니 참고해 주세요.
현재 연결된 태블릿이 어떤 롬을 사용하는지 확인한 다음 본인 선택하에 페이지를 이동하여 어떤 어플을 삭제하고 보관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에서는 업데이트 어플을 삭제하고 보관해 보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화면이 바뀌었다면 2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멤버십 가입과 슈퍼땡스로 프로그램 개발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데이트 어플을 제거했습니다. 이번엔 제거된 어플을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화면이 바뀌었다면 다시 1번을 입력 후 엔터를 눌러 주세요. 업데이트 어플을 복원했습니다. 업데이트 어플 외에도 본인 선택하에 진행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사용 후 반드시 태블릿을 재부팅해주세요.